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2시 40분이에요. 이번에 컬러풀 시즌4 콘텐츠로 정말 너무 많은 게 나왔단 말이지. 실례를 무릅쓰고 우리 깜짝 게스트분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킹킹입니다. 빠지지 않는 스승님 킹킹님에게 신세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나왔던 콘텐츠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인데요. 나온 것들 한번 정리해보면은 일단 우리 듬직한 캐피라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네, 기본 캐릭터예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런 능력치가 없습니다. 그냥 대전 LP 7% 루치 7% 주는 기본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왜 안 나오다가 갑자기 잊어서 나왔대? 뿐만 아니라 드디어 11월 6일 실버기어 윈드 솔리드가 등장했습니다. 자, 선생님 보면은 이 윈드 솔리드는 드리프트 753, 가속도 756, 그리고 커브 785에 가속시간 804, 대지속도 772까지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고르 스탯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친구 좀 어느 정도 경쟁성이 있는 것 같나요? 현 메타에서? 네, 무각은 1대장이요.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일단 시즌4에서 당분간 무과금 1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랍터가 등장했는데요. 짜잔! 이러하여 광속 배치! 진짜 뛰는 그런 미친 친구랍니다. 이거 보세요. 배치가 진짜 뛴다고요. 자 그래서 킹케님 간단히 리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능력치는 솔타치는 시즌. 근데 이게 판정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떻게 타임어택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앞으로 메타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광속 배지는 이 배지 400개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 배지라서 이 배지를 얻어야 돼.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에 손오공 비밀코드라고 시간의 상점에 등장한 게 있는데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시간의 상점에서도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스승님 그래서 이 손오공은 캐릭터가 맞을까요 보면은? 네 손오공은 캐릭터고요. 네 지금 못 봐요 능력치를. 그래가지고 이 능력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캐릭터 이상으로는 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즌4 와가지고 플라잉팻이란 게 생겼습니다. 직진 주행시 부스터 파워 플러스 1. 일단 플라잉팻은 스피드전에도 사용하는 팻입니다. 나중에는 좀 더 화려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그런 플라잉 패드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킹케님? 나중에 일군 플라잉 패드 추가되거든요. 보여주는 게 능력치예요. 와, 지금 카트만으로는 좀 모자랐던 그런 능력치를 확실히 채워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이 플랜펫을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마인 정령 상점에서 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죠. 정령 상점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요 아이템 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로에 있는 보물찾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외에도 나온 게 정말 많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즌4에 어떤 카트들이 나올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출대 카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중요한 정보를 너구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하나 소닉 11월 20일 시간의 상점 출시. 지금 이 친구의 스탯을 한번 읽어보면은 드리프트 785, 가속도 826, 그리고 커브 784에 가속시간 764, 네, 마지막으로 대충 816을 자랑하는 친구인데요. 성능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엄청 좋아요. 이 친구가 백기사랑 비교해서 가속도하고 가속시간은 어느 정도 높은데 이 친구도 그럼 백기사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백기사랑 공동 1대장 아니면 아예 단독 1대장 먹을 수도 있는 파트예요. 오 이럴 수가. 이 소닉은 11월 20일 날 시간의 상점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출 이미지가 맞다면 말이죠. 문제는 이 유출 이미지가 그동안 다 맞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또 다른 시간의 상점 카트로 이 아이템존 레전드 카트인 피닉스라는 친구가 등장한다고 해요. 일부러 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짜가 11월 다음에는 가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나온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닉하고 좀 비슷한 타이밍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래 어땠냐면은 이 미사일을 얻었을 때 화염 미사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미사일이 이중으로 공격하는 그런 카트라고 합니다. 미사일을 명중시 높은 확률로 부스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부스터가 화염 부스터로 바뀐다고 해요. 화염 부스터는 뭐 아무래도 좀 더 일반 부스터보다 성능이 좋은 그런 부스터라 생각하면 되겠죠? 피닉스 어느 정도 성능인지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요? 1대장 자리를 뺏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지 11월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두 가지 소식이 남아있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시즌4 중에 이 짱구는 못 말려 콜라보 소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잔!
실수하고 고라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돼있지? 실루엣이 나온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어요. 펭수 출시라고 말이죠. 오마이갓. 티기스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한번 예상 한 번씩 해보세요. 저는 띠라이더 같은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펭수 띠라이더. 오마이갓.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캐릭터로 한번 찜해보겠습니다. 와우, 띠라이더 나와가지고 이태장 자리 먹으면은 좀 중카하고 좀 느낌 많이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킹캐스님과 함께 카트들 간단히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 뭐래 이 카르프 방송을 하면서 조금 플레이 자체는 좀 소홀했던 감이 있는데 이번 주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참고로 여러분 노고 채널에서 이 매주 기프트 카드하고 그리고 레전드 카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에 있는 영상 보시면은 이번 주도 노고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아, 그럼 여러분 우리 킹캐스님하고 노고리 다음에 또 재밌고 알찬 카르프 컨텐츠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